안녕하세요. 투데이 피규어 강창용 인정입니다. 네. 소소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톱박스 두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베이스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번은 기타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겠죠. 네. 스톱박스 이번에는 왕을 만드는 사람, 그렇죠. 킹메이커, 퍼즈입니다. 재밌는 건 이 둘은 외관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은데 같은 모델링을 썼을 때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튜브 드라이브를 할 때랑 얘가 튜브 드라이브 했을 때가 서로 나오는 게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오버드라이브 이펙터에서도 퍼즈 이펙터가 내장이 돼 있고 퍼즈 이펙터에도 오버드라이브가 내장이 돼 있으나 LA 레이디와 킹메이커는 다른 질감의 또 예, 얘는 좀 더 부드러워 항상 부드러운 질감이고요. 좀 더 예. 이쪽은 좀 더 남성적이고 거친 느낌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앞에서부터 똑같이 이번에 세 개의 토글을 통한 이펙터 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종류가 뭐 있어요? 여기에 이펙터 종류는 헤비, 노멀, 옥타브 세 개가 있습니다. 헤비, 노멀, 옥타브. 네, 그래서 여기 구성을 좀 알아보면 인풋 두 개가 있고요. 아웃풋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풋 하나씩만 꼽았을 경우에는 오토 디텍트 돼서 그냥 노멀 인풋으로 가고요. 여러분들이 스테레오 혹은 기타 두 대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기타 독립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핸드폰 연결하면서. 지금은 기타 신호가 요로 가서 요렇게 갑니다. 2번으로는 제 핸드폰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고요. 지금 요 상황에서 한번 요 EQ와 이 드라이브 양을 만져가면서 세 개의 모델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헤비 모델입니다. 네. 자, 드라이브 양이 제로일 때. 네. 자, 푸세만. 베이스 EQ 올려볼게요. 네. 세게 올려봤습니다. 네. 아까 네. LA 레이디 칠 때보다는 확실히 거치네요. 네. 자, 제 스타일인데요. 아, 스타일이에요? 자, 이번에는 네. 노멀 모드입니다. 네. 풀 게인이고요. 네. 자, 이번에는 옥타브입니다. 옥타브. 굉장히 좋은데요? 네. 야, 이거 미쳤는데. 요 상태에서 한번 이펙터를 또 세이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LA 레이디 편을 보셨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역시 이걸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이펙터가 꺼진 상태에서 꾹 누르고 있을 경우에는 5초가 지난 후에 빨간색 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불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진 노브에 영향을 받아서 세이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뭐 한번 트랩으로 줄여서 이런 텁텁 일부러 이런 톤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한번 네.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저장됐을 때 풀 스위치를 꾹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깜빡 세 번 빨리게 움직입니다. 그럼 세이브가 된 거거든요. 네. 자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노브를 막 이렇게 돌려놨다가도 껐다가 키면 아까 전에 세이브된 그 상태입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지금 여기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야죠.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근데 껐다 켰을 때 세이브 된 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게 프리셋 모드의 장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리허설하거나 혹은 리허설 때 만들었던 톤이 공연 중에 페달보드를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세이브 톤은 언제나 저장되니까 세이브 톤이 헤비에 하나, 노멀에 하나, 옥타브에 하나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노멀 모드로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펙터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놓은 이 상태가 껐다 켰을 때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껐다가 지금 키면 다음에 껐다가 이게 돌아가서 트러블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키면 이걸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의 상황에 맞도록 하는데 네. 만약에 이거 누르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너무 길다. 너무 오래 걸려. 5초나 기다려야 돼. 너무 오래 걸려. 성질 급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우로 앱이 있습니다. 네. 자, 네우로 앱에 갔을 때 지금 마침 킹메이커 퍼즈로 돌아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했는데 화면 어떻게 보였나 봐야겠어요. 예, 보고 계세요. 네. 바이패스 모드가 트루 바이패스, 버퍼 바이패스를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트루 바이패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펙터 단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아이고 날파리가 네. 이제 중요한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퀵 체인지 오브 퀵 체인지 투 프리셋 모드 이걸 누르게 되면요. 앞전에 LA Lady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네. 아실 거예요. 아주 빠르게 전환됩니다. 껐다가 네. 킬 때 이게 잠깐 누르게 되면 빠르게 전환이 되죠. 근데 이 모드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풋페달을 꾹 누르고 있는 버릇이 있는 분이라면 너무 빨리 체인지가 돼서 좀 라이브 시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한 안전장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팩토리 리셋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만약에 이펙터가 오류를 일으킨다면 팩토리 리셋을 과감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모드들이 여러분들이 세이브했던 게 지워지면서 공장 초기화가 됩니다. 네, 공장 초기화. 네, 무서운 네. 얘기죠. 네. 한번 이번엔 브라우저 사운드로 가서 네. 뭘 얘네들이 만들어놨나 한번 볼게요. 자, 또 이제 그 시뮬레이터들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예. 빅머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퍼즈페이스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명기들 다 들어있는데. 예, 그럼 사운드 에디터로 가서 예. 자 지금 디스토션 레프트에 이제 뭐 이거부터 하죠. 엘라톤은 렛입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네. 네. 필터 좀 올려주세요. 렛의 필터. 렛의 필터요? 톤이죠, 톤. 네. 아, 네. 렛은 이제 필터라고 돼 있으니까. 빈티지 렛 소리가 나. 아무래도 이제 퍼지 팩터 때문에 더 좀 더 좀 퍼지하죠 소리가. 네. 네. 그럼 여기 보면 뭐 보이스는 이제 기타에서 나오는 미드 프리퀀시에 대한 그 볼륨 레벨, 그다음 보이스를 어디서 만들지에 대한 프리퀀시, 그다음 드라이브와 양, 아웃풋 볼륨까지 정할 수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디스토션과 클린 믹스에 대한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렛을 쓸 때 여러분들이 클린톤을 섞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연주 한번 해주시죠. 클린이나 블렌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클린톤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가운데 놨을 경우에는 섞여 있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원하시죠? 클리톤이 디스토션 톤에 섞여 나오길 원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요구하는 반영이죠. 그 다음에 뭐 트레블 레벨, 베이스 레벨, 그 다음 미드에 대한 그러니까 총 EQ 블렌딩에 대한 게 모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모델을 바꾸도록 하죠. EQ에 대한 섹션 놔두고. 네. 이번에 렛을 해봤으니까 아까 전에 뭐 재밌는 거 뭐 해볼까요? 퍼즈 페이스는 빅파이는 빅머프겠죠? 네. 빅머프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빅머프. 자, 톤을 좀만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제가 받고 있는데 네. 다른 거 갑자기 실험해보고 싶어졌어. 네. 왜냐면 새로 나온 빅업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빅업파이도 분명 빅머프거든. 아까 빅파이에 대해서 네. 빅업파이. 네. 그런 계열이네요. 예, 빅머프 계열에 뭔가 네. 만든 거죠. 이번엔 OCD. 네. OCD는 여러분 아예 OCD. 예, 그 OCD 맞습니다. 근데 스펠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냥 알파벳 OCD가 아니라. O 할 때 우리가 O 할 때 OH, 그다음 C는 우리가 볼 때 C, 네. 근데 D는 D. 그래서 OCD. OCD. 예, 한번 소리 들려주세요. 네. 풀톤사의 OCD랑 네. 소리가 어떤지. 개인점 한번 올려주세요. 아무래도 OCD보다는 이게 이펙터가 퍼즈 이펙터니까요. 훨씬 퍼즈하긴 했네요. 스모크드 글래스. 네. 스모크 뭐요? 스모크드 글래스. 아마 다크 글래스의 카피 같아요. 아.
자, 이번에 또 딴 거 해볼게요. 뭐 옥타브도 있고 DS1, 퍼즈 페이스 2. 네. 퍼즈 페이스 2래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펙터 모델 하나 더 해보고 네. 넘어가 또 다른 이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베이스 이펙터도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기타리스트 분들이 베이스 디스토션 써보고 싶을 때 그냥 간단히 써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아까 들어봤는데 베이스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있는 TS9000 뭔지 짐작하시죠? 네. 네. TS9이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지금 여기 세 개 모델 말고 지금 보니까 TS9000 난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맨날 핸드폰 연결 없이 TS9000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Send All 버튼을 누르고 번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토글 스위치에 세이브할지 저장할 수 있는데 저라면 프리셋 모드, 그러니까 빨간색 불일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중에 넣을 겁니다. 저는 뭐 프리셋 모드 중에 레프트 스위치 중에 한번 이걸 저장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레프트 스위치. 자, 이렇게 됐을 때 키면 한번 연주해 주시죠. 간단하게 드라이브 엔진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장점이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세이브를 통해서 여기 여러 가지 디스토션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것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라이트 엔진에는 지금 튜브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고 레프트 엔진에는 TS9이 들어가 있는데 좀 티나게 해서 TS9하고 튜브 드라이브를 말고 이 라이트 엔진에 좀 다른 이펙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브 퍼즈가 적당할까요? 좀 티나게 퍼즈 한번 걸어볼까요? 예, 지금 라이트 채널에는 옥타브 퍼즈 걸려 있고 이쪽에는 지금 TS9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연결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하는 방식 중에는 자 지금 오토 디텍트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모노인, 스테레오 프로세스, 모노 아웃으로 빼서 두 개가 병렬로 소리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예. 두 가지 팩터가 지금 병렬로 나오는 네. 소리고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노인 인아웃이 캐스케이드 모드로 된다. 이거를 하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주의해서 한번 해볼게요.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이펙터가 네. 지금 하나 신호가 들어가서 병렬로 각자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하나의 아웃풋을 뺐는데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이렇게 A, B를 놓은 거죠. 그래서 디스토션이 가니까 나중에 못 알아먹는 소리가 된 네. 거죠. 못 알아먹을 때는 네, 이런 연주.
인정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재밌는 건 여기다가 익스터널 스위치를 여기다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라이트 채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개의 AB가 있으면 B 채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볼륨 부스트로도 쓸 수 있고요. B 채널을 여러 가지 방식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거는 뭐 스테레오로 연결했을 때 상황들이니까요, 여러분. 아, 이거 네. 모노로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지금 우리 모노 연결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써도 모노, 그러니까 모노인데 모노 상황에서 가상으로 안에 시그널을 두 개를 해서 하나로 뽑는 거죠. 아, 블렌드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두 개 병렬로 블렌드해서 쏘는 거, 아, 그 혹은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네. 놓고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잭은 하나만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펙터를 여러 개 안 쓰더라도 두 개 정도는 여기서 소화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요렇게 알아봤고요. 뭐 간단히 지금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데 요런 것들도 뭐 지금 연주 안 하고 있을 때 노이즈 게이트 같은 거 걸어서 이렇게 간단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노이즈 게이트 기능도 있고 뭐 다시 켜? 네. 노이즈? 네, 여러분들 쓰시는 그런 노이즈 서프레서, 노이즈 이펙트, 노이즈 게이트 이펙터랑 똑같으니까요. 연주 시에 좀 답답함이 있으니까 예, 적당히 잘 조절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점은 얘가 그 강도, 트레쉬홀드를 네. 여기서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 이렇게 설명, 그냥 쓰는 법, 그 다음에 프리셋 모드에 세이브 하는 법,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새로운 드라이브 엔진을 부르기도 하고 그걸 여기다 세이브하는 법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뭐 이번에 새로 입고됐는데 뭐 이벤트 같은 거 없으십니까? 이벤트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뭐 한번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원 시리즈 전에 저거 저 사실 저 패치 케이블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네, 예. 예, 소스 오디오사만 이게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이런 거 어떻게? 아 요거 이렇게 해보죠. 네. 프리버드에서 네. 소스 오디오 두 종 원 시리즈를 사시면 패치 케이블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연결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제가. 비싸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소스 오디오사만 쉐어가 된다는 단점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네 편하죠. 네. 그 이펙터 막 패치 케이블 여러분 접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막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퉁 연결하면 네. 되죠. 제 페달보드 사진을 꼭 공개할 텐데 위에는 일반 이펙터라서 막 케이블들이 이렇게 꼬여 있고요. 아래쪽은 다 원스리즈라서 따다다다닥 하고 그 뭐랄까 정렬 잘 된 군대 각 잡힌 그 침상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 접어보고요. 이게 소스 오디오사에서 특허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패치 케이블이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항상요. 네. 그 대신 높이가 서로 맞아야 돼요. 이펙터 회사들끼리. 얘네는 그쵸. 규격이 맞으니까 네. 이런 건데 뭐 페달보드 놨을 때 누구 높고 누구 낮으면 낄 수가 없겠죠. 좀 그런 좀 거 예, 아쉬운 면이 네. 있습니다. 자, 뭐 저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한번 점수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네. 정우 씨의 점수는? 아무래도 이거 쓰고 싶다며. 쓰고는 싶어요. 네. 일단은 아, 초이스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굳이 저장을 안 하고 써도 저는 네, 좋을 것 같긴 한데요. 4.5점 드릴게요. 아, 항상 소스 오디오 4.5점. 네. 0.5점은 자기가 이해 못한 부분의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0.5점은 어쨌든 얘네가 오리지널리티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얘네. 아, 예. 근데 이거 있어요. 예. 이 안에 45개 프리셋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네들 추천하는 건 지네들이 만든 셋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네들 네. 드라이브가 있고 카피한 게 있는데 보면 한 10개 정도는 지네들이 만든 거고요. 한 35개가 보통 카피예요. 보통 보니까. 근데 계속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얘네 냄새가 있네요. 네. 예, 얘네 뭐 무슨 버퍼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있어요. 연결하다 보면.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로선 소스 오디오사가 그 모듈레이션이나 공간계 이펙터가 이제 사랑을 받고 있지 않. 슬슬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단계인데 네. 이런 스톰프도 이제 조만간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예, 최근에 그 베이스는 애프터쇼크라는 건 이미 제가 빵 터뜨렸죠. 베이스는 제가 자신 있으니까 베이스 쪽에서는 사실 애프터쇼크가. 베이스 쪽에서는 소스 오디오 이펙터 많이 쓰시니까 이미 이제 기타 쪽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좀 저변이 약하지 않나. 근데 얼마 전에 또 예. 또 네미시스 딜레이가 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그 예. 유명하신 분들 손에 몇 분 들어갔죠. 네. 회자 되고 있죠. 예. 앞으로 소스 오디오의 행보를 좀, 예. 좀 네,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네. 해서 한번 킹메이커 퍼즈까지 리뷰해봤고요. 곧 여러분들이 프리버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이런 거 궁금합니다. 소스 오디오에 이런 거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여기 와서 비디오 만들면 간단한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관심과 질문 참여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합니다. 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네. 네. 그 TS9000이란 또 프리셋 있지 않았습니까? 할까요? 네. 네. 네오로 들어가 보면, 네오로 앱으로, 아이폰으로 네. 들어가 보면, 네. 그거를 LA레이디랑 키메이커랑 같이 창을 띄워놓고, 유튜브 창을 띄워놓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재밌겠다. 아, 둘이 소리가 달라요. 네, 달라요. 네. 네. 둘이 내는 소리가 다르니까. 취향에 따라서 좀 더 마일드하냐, 거치냐, 네. 그 차이겠죠. 제 취향은 키메이커. 아, 남자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선미 킴 양은?
네, 레이디. LA 레이디. 레이디니까. 네, 아무래도 이, 그 장명 센스도 그렇게 발휘되지 않았나.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퀸, 네, 퀸, 퀸 메이커가 아니니까. 퀸 네. 메이커니까. 그렇죠. 네. 퀸은 메이커 하지 않죠. 네. 프린세스 메이커죠. 네. 네. 아시는 분은 네. 있으시지 않아? 네. 육성 시뮬레이션의 네. 그렇죠. 한 획을 크게. 네. 그런. 네. 크게 그런.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이펙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소스 오디오, 킹메이커 퍼즐 리뷰 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휴대수기와 강창용, 임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